자, she who gave a present to me. 자, 4형식, 3형식으로 바꾸는 거부터 할게요. 우리 어저께 애기을놀 했잖아. 애기을놀. 그지? 어제 4형식 했거든. 아, 1형식부터 가. 1형식은 주어, 동사만 나오는 애였지.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에게 을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4형식에서 중요한 거 배울 거야.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어. 자, 보자. 주어 동사 에게 을르리인데 우리 이거 바꿀 거야. 어떻게? 주어 동사 을를 에게로 바꿀 거야. 알겠어?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자, 나는 준다 너에게 차를.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나는 준다 차를 너에게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바꾼 티를 내줘야겠지. 그래서 요거 두개 바꾼 애들 사이에 전치사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 웬만하면 to 쓰면 되거든. 그런데 for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 소문이야. 네. 직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거 10점 너 명사 관사 받아야 되는데? 메이크, 잠깐만. 이거 외워. 메이크 바이 쿡, 겟, 파인드, 빌드. 아니, 너 승현이 이름 적힌 거 없어, 권영아? 있긴 한데, 그거 좀 풀어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거 쓰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네가 다시 구비 풀면 되잖아. 원생님. Make by cook get find build 뭐라고요? Make by cook get find build. 이거 예전에 많이 뭐라고요? Make by cook get find build 뭐라고요? Make by cook get find build. Make by cook get find build. 그리고 of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ask. ask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얘네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투야. Make by cook get find build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잘 봐. 어떻게 푸는 건지 봐봐. 봐봐. make, ask, by 얘네만 중요한 거지. 그지? make니까 for. ask는 뭐라 그랬어? of, by. make by for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to가 되는 거예요. 빨리 오케이, 바꿀 때. 고치세요. 뿌림 이거 뭐가 뿌리야? 5번. 쇼면 뭐야? 쇼. 쇼는 투, 라이트. 투? 투. 티치. 투. 에스크. 투. 오브일 걸? 딱한개 있는 거. 에스크만 오브야. 바이. 메이크 바이 쿡. Get, find, build.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계속 나와요. 고등학생 때까지 나와요. 이것만 외워놓으면 고등학생 때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와, 5형식이다. 자, 이제 5형식인데, 이번에는 2형식에 나왔던 2형식이 주어, 동사, 보어였거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란 말이야. 여기 있는 보어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 있는 보어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 오늘 단어 없어. 네, 봐봐. 내가 퀸이라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는 거야. 내가 빡친 거예요. 내가 우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주어 동사는 다 공통이잖아. 주어 동사 빼고 봐야 돼. 알았어? 남는 거 봐야 돼요. 자, 목적 보어가 없으면 꼬표를 하래. 자, 그러면 나는 끝냈다. 자, 주어 동사는 안 봐도 되지. The story made, I heard she made 안 봐도 되죠. 주어 동사 안 봐도 돼. 목적어 뭐야? 잠깐만. The homework. 목적 보어는? 아니, quickly. 보어는 부사가 절대 될수 없어요. 오케이? 3번의 목적어 뭐야? me. 목적 보어는? Sam. 그렇지. 4번 목적어? 누군가가 목적 보어? 소리치는 것. 목적어? him.
목적 보어? 어, 그렇죠. 얘랑 그 사형식이랑 다른 거 알겠어? 얘는 애기 을을이 아니잖아.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라 그랬지. 소원일로 사용경. 네. 저 다 틀어야 돼요. 민찬이 다 먹이고 가긴 했어. 근데 45문제밖에 안 되던데 커트라인 나올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조금씩 풀고 네. 뒤에 있는 거 먹이고 앞에 있는 건 숙제로 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건 안 뽑았어요. 그러면은 초반에 실수 없죠? 뭐가 없다고요? 그 월요일 거. 그러니까 월요일 거 아무도 안 줬다니까. 그냥 숙제로 하면 나을 것 같아. 자, 5형식 문장에는 동그라미. 5형식이 아닌 거에 X 아래. 나를 놀라게. 봤어요? Me surprised 5형식이죠. 그러면 2번부터 한번 가보자. 세정. 세체지소 해봐. X? 그렇죠. 에게 을르리지 아니죠? X? 아니지. 네, 내가 설거지하는 거 맞잖아. 근데 그렇게 치면 권영이 오빠 명사의 종류 없는 거 아니야? X? 아직 안 줬는데? X 아니에요. 아기가 우는 거 맞아. 목적어가 목적 보호잖아. 지윤이 저 몇 번이에요? 7. 멍 때릴래? 아 못 봤어요. 저 7번에 5 아니에요? 응. 아들을 의사로. 에? 그렇지. 에게 을르리자. 내 강아지 에게 마시는 식사를. 얘는 5형식이 아니에요. 야, 아. 에게 을르리지. 4형식이잖아. 아, 소굴. 안 돼. 근데 저한테 자기 저 해골 와 소원이 손절 생겼다. 눈 짝짝이야? 눈 짝짝이로 그렸는데. 아, 느낌이 딱 그런데. 머리도 그려줘? 이런 팔을 들 내 소원. 자, 머리도 그려줄게. 빨리 이거 나오라. 머리다 가와리. 와, 삭발해. 삭발. 살려주세요. 아, 아니네. 오다. 왜 근데 오라고 한 거야? 여기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어디 있는데? 맞네요. 애플은 주어, 철은 동사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이 형식이죠 이거 주어 동사 보어. 네. 에헤이. 난 과거예요. 어 살짝. 네? 오늘 좀 살짝. 아니 주어 동사를 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헷갈려 버린다니까. 자 봐봐. 엄마를 화나게. 오형식일까? 아, 오형식이야.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면 오형식이야. 그러면 그녀를 미나라고. 오형식일까? 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 거잖아. 그 뭐 책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네? 소은아. 네? 2, 3, 4, 5, 6. 맞춰봐. 기회예요? 네. 기회야 소은아.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물 좀 더 넣을게요. 10번 오기 말라. 오! 저도 물 떠와도 될까요? 헐 미나잖아. 잠시만요. 이거 좀 누가 할게요. 4형식입니다. 왜냐면 에게 을르리라서 4형식인 거 잘했어. 잘했는데 을르에게로 순서 바뀌었잖아. 순서 바뀌면 3형식이 된다니까? 아,
이거 보고 사용 아니 사용식이 들었어. 사용식 문장이 처음 사용식이 있었나? 저런. 자 그러면은 새 채 소 아니 잠깐 지소잖아. 새 채 지소. 이번 강의의 정신은 없어졌어. 애기 열렬 네. 이거 오형식. 맞아. 4, 3, 5만 쓰면 되는데 뭘 하루 종일 쓸 것처럼. 아 제발 아 생각해. 계속 떨어뜨려 쳐다보면 정답이 나오잖아. S, V, 아이래? 시래? 잘 풀고 있지? 응. 아, 저 6번 맞죠? 아. 사회형식. 맞아. 오형식? 아, 잠시만요. 오형식. 맞아. 누군가가 오는 거.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잖아. 뭘 와요? 아직 위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세체 지소 빨리 갑시다. 8번 4? 혹시? 아, 네, 좋습니다. 8번 오형식. 네, 오형식. 아니에요. 너 뭐라고? 오형식이요. 애기 얼룰인데? 아, 자형. 애기 열렬인데 중간에 투일즈가 보호 나 오늘 왜 그래 정신 차려. 안 풀어봐서 저래 이제. 저도 안 풀었는데 지금. 아 어제 이거 들고 갔어야 됐는데. 왜 안 들고 갔어 근데? 다 저, 뽑아서 올려놨었는데. 저도 그냥 가버렸어요. 단어 다 치고 깜빡했어. 아 애기 열렬이죠? 아 나 진짜 되게 아예 가버렸어. 소씨. 에? 뒤에 딱 한 번만 더 준다. 19번까지. 19번. 아 기회예요. 아 맞잖아. 잘 읽고 해. 응?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드렸어요. 이번엔 놓치지 마라. 기다려봐. 안경이 방해하고. 이건 진짜 못하면 이건 한글을 못하는 거야. Sing a song. 응. 영어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건. Dance. 잠시만요. 저 이거 아까 Draw a picture. Happy. Interesting. Play basketball. 19번까지예요. 네. Left. Sleepy. 이제 한글만 읽으면 되죠. 그런데 이거 부사 안 고른 거 너무 잘했어. 문장 성분에서 부사 따위는 뭐랄까 약간 콧대가리 같으네. 아니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정도로 너무 과분하고요. 나 여튼 가수 약간 배꼽 떼 같은 친구? 없으면 간지럽잖아. 알아 너네 배꼽 떼 파본 적 있어? 네. 배꼽 떼 냄새 진짜 고약하잖아. 근데 한 번씩 아니 배꼽은 희한하게 너네 씻을 때 혹시 배꼽 막 열심히 씻어? 난 희한하게 씻을 때 배꼽은 항상 열심히 안 씻어지더라고. 여튼 배꼽은 배 쓱 지나가고 그러니까 배 그냥 이렇게 쓱 하면 끝이지. 누가 배꼽까지 열심히 이렇게 써서 안 하잖아. 그런데 하여튼 진짜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쯤 할까 말까 그냥 손으로 끌다가 한 번씩 배꼽 쑤시면 뭐가 있는데 해가지고 파보면 이제 때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고 파낸단 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파내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배꼽이 너무 가렵잖아. 빨개져요. 맞아 빨개지고 엄청 가려워. 하다가 손톱 때문에 틀었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뭐 딱지 생겼더라. 맞아. 이거 애기 을룰로 고치래. 자 근데 네. 넌 일단은 이게 내가 우리 중학생들도 그렇고 시켜보니까 뭐가 애기고 뭐가 을룰인지를 못 찾아. 선생님 페어리 뭐예요? 어떤 페어리요? P-A-I-R? 한쌍 그거 무조건 복수형인 거 쓸 때는 페얼로밖에 못 쓰잖아. 페얼이 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를 한번 빼고 해볼게요. 야, 주어가 뭐야? Our dad. 동사는? Cook. 에게 을룰리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참 이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스파게티 메이크 바이 쿡! 네, 스파게티 for us. 주어 동사는 생략하고 뒤에 것만 쓸게요. 뒤에 것만. 네. 그러면 3번은? A birthday cake for me. 그렇지. 그럼? 4번. Dinner for us. 그렇지. 그러니까 애기 연료를 잘 찾아야 돼. 애기가 또 막 여러 단어 나오니까 그것도 또 못 찾더라고. 뭐했는데? 아 왜? 5번은 A pencil to me. 그렇지. 6번? A question of him. 그렇지. ask죠. 유일한 ask죠. 그래서 얘는 of 넣어줘야 되죠. 그죠? 전치사 넣는 거 중요해요. 네, 자 이제 위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길어야 된다 이거. 야, 만약에 많이 틀리잖아? 울어. 세체지소. 선생님 이거 주어랑 동사 빼고 뒤에 거. 네, 뒤에 거만 하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날려드릴게요, 미리. 7번. 아, 해봐. Pretty bag for me. 그렇지. Letter to Mina. 그렇지. 저 English today. 그렇지. 죄송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랜지를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박아 같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하면 됩니다. 소은이의 저 불안한 눈빛. 나까지 네, 불안해진다. 말은 필요 없어요.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해골 나왔을 때 아 기다려 또 소은이랑 닮은 해골이 막 소골 해골 나와 누가 봐도 메이크 파이 쿡 겟 파인드 빌드가 아니잖아요. To you. A birthday. Gift to you. 아. 케이크인 줄 알았네. A birthday. 되겠어요? 잠깐만요. 아 무서워요. 와 이제 그렇게 바꾼 거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뭔 소리야? 주어 동사 빼봐봐. 그러면 a present to me 보여? 그럼 원래는 me a present였을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얘도 뭐야? 이거 나가리 시키고 to 빼면 her friend. 그렇지. 너무 쉽다, 그죠? 이게 더 쉽네. 응. 근데 나는 어려운데. 괜찮아, 어려워도 돼. 어려운 애 한 명 더 있을 거야. 소은아, 그렇지? 어? 누지? 누지? 풀면은 성찬형. 이센 미어벌. 아, 성찬스럽게 한 거. 그 본인 문제 본인이 풀어야지. 뭐야, 세체지소? 4번. 이센 미어 버스데이 기프트. 그렇죠. 저. 잠깐만. 어. 어, 해봐.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헐 어 쿠크. 쿠크요? 아니, 어, 그 케이크.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아니, 잘못 불렀어. 잘못 불렀어. 쿠크를. 아, 흔히. 아, 잠깐만요. 쿠크를 먹었어. 쿠크는 밥솥 아니에요. 쿠쿠 외국에도 오, 유명한 오, 아주 오. 우리나라 밥솥. 얘가 말해요. 그렇지. 여기 있어. His diary. 죽을래 진짜? 아 저기 없어요. 어떻게 바꿔 그럼 이제? 아 이제 잠시만요. 정주했는데 어, his mom. 뭐야 하지 마.
에게 을룰로 다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아 설명 안 듣고 있다가 뭐하냐 진짜로. 소 18! 선생님의 진심이다. 이거 틀리고 다음 문제 맞추면 선찬은? 그럴 리가 없죠. 선찬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세븐은 고생하는 거 아니까 주는 거야. 고생에 대한 대가죠. 목요일날 그게 너무 많아요. 네. 목요일 거만 빼고 다 있어. 네, 일주일에 하루잖아. 주말, 그 목요일 건 주말에 가야 아, 왜 저는 한 시간 걸려요? 너 저번에 200몇 번 한 시간 60분 걸리는 거 다행인 거야! 240분씩 걸린 애도 있는데 저 2시간 120분은 기본으로 진짜 아니 켜놓는 야 잠깐만 근데 우리 목요일 게 뭐였지? 미? 저 아침에 그거 라이팅이지 잠깐만 선생님 저 그 아직 아니 4월 1일 거 다 했는데 그거 너무 억울해요 이거 아니잖아 너무 억울해요 4월 1일이랑 4월 한 2주까지 다 했는데 지훈이 30분밖에 안 걸렸네 목요일 거는 거의 안 돼 잘했죠 3분 12초 만에 다 했어요 목요일 거 한 개 저밖에 39분 죄송합니다 야 막 6분씩 걸리는 거 이거 야 리스닝 왜 이렇게 시간 1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냐? 리스닝이요? 그거 됐다 싶어요 맞아요 저도 봐요 저 지금 1분 55초 있잖아요 저도 저기 몇 초 만에 다 했어요 단어 1분 만에 했다고? 네 엄청 쉬워요 운동 경기 앞에 더 쓰죠 플레이 사커리잖아 악기 앞에만 더가 되지 저 그 세 번 듣는 거보다 그 아예 테스트 들어가서 아 테스트 그러면 쉽겠다 바로 테스트 응. 어? 뭐야? 나도 맨날 바로 테스트 여튼 소 18 빨리 해 소 18 두 개는 제가 할게요 투표면은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World History 괜찮아 엄마한테 물어볼게 응. 단어 많이 외우니까 그에게 a birthday cake. 아니면 이 구글에 치면서 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30초 30초인데. 그러니까. 그냥 됐어. 머리에서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30초 근데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헤드랑 숄더리랑. 아니 그런 걸 구글 찾아보냐. 구글에 치 아니 그거는 안 쳐요. 뭐야 나 이거. 이세. I gave some food to the dog. 와, 선생님 겁나 빠르다. 와. 이거 닫아치는 걸로 예의상 찍는. 내일 언제 몇 시? 내일 11시에서 4시 사이인데. 몇 시 올 거야? 11시. 내일 뭐 별 거 없나 봐? 그거 두꺼운 거 그것도 다 했어? 아 두꺼운 거 집에 있어 그게 무슨 소리죠? 4, 5 아침에 감정이어서 빼고 일단 알았어 삼체 아 저 해 선생님 유튜버 본 적 있어요? 응? 빨리 불러. She cooked some food for me. 사지. 선생님 이제 그 구독자 몇 명이에요? 너 5번 해도 돼. 오소. 그래요. 어. He teaches English to me. 에? Please what? Please bring the ball to me. 네. 잘하시네요. 6, 7번은 제가 하고 I will send an email to him I could give 에게 울리네 you something 그러니까 전치사 to, for, of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8세 잠깐만요 I sent you a new emoticon 저 하죠 I can read
아, 랜드입니다. My notebook to you. 쉽지? 저 해도 돼요. 11번 안 보여. 좀만 기다려. 보이면 해도 되는데. 영어 파일인데. 이제? 응? 불러도 돼. 영어 파일 가지 말고 영어 과외? 영어 학원 갔다가 영어 과외도 가? 응. 아니 집에서 하는 거 같아. 수학 학원 갔다가 수학 과외도 있어. 선생님 저 그 5월 11일 날에는 수학 공시대 나가고요. 너 저번에 그 30 몇 점 받았다는 거가? 네. 아 선생님 저 4일 뒤에 그 경시대회 문제 결과 아? 나와요. 아우. 그리고 그 4월 5월 19일에는 수영대회 나가요.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가요. 지훈아 좀 불러줄래? 저요? 그래! 안 풀고 있어. 안 풀고 있어요. 나름 우와 우와 대단하다. 엄청 대단하다. 소시빌 My friend bought this emoticon for me. 12, 3 Can I ask something of you? 13, 최 Me excited 나를 신나게 줘 14, 최 Turned. 그렇지 그녀의 얼굴을 빨갛게 잘했어. 15지. 이거 15 어려운 것 같아. 아니네. 순서대로 하면 돼. 아 무서워. 16소 I'm at worry 저런 어? 모두가 걱정하게 만든 거죠 Everyone worry 순서대로라니까 해석은 I saw 어. Her cry 그렇지 그녀가 우는 거 알겠지? 아 18, 19, 20 제가 할게요. Someone kept 누군가 두었어. 봐 이거 애들 왜 많이 틀리냐면 open the door를 해가지고 계속 오더라니까 아니야 문을 열린 채로 해요. 알겠죠? The door open이에요. The door open. 저도 적었다. 그지 18번 저렇게 많이 적더라고 open the door로. 그 다음에 그녀는 봤다. She saw 뭐가 그들이 건너는 거. Them cross the street. 여기 데이 적으면 안 돼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I watched 그가 농구하는 거. Him play basketball. 세정. 2번에서 11번까지 다 맞춰봐. 10문제 빼줄게. 언니! 아니요! 잠깐만 제가 저 여기부터 안 풀었어요! 아이 그렇구나 이것은 너의 데스티니 잠깐만요 제가 풀어주세요 너한테도 기회 줄 거예요? 저도요? 저는 희망이 없지만 저도요 센터를 희망이 없는 게 있어 아이 그래도 맛있잖아 잠깐만요 헷갈려 쿡트 스파게티 아니지 이건 저설이 11번까지 이렇게 해야 할 말이지 이건 저설이야 언니 언니 파이팅 His brother of his brother 너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헷갈려 아 심장 너무 Made a birthday cake 생각해보니까 세정이 형이 맞추고 채영이 맞추면 잠깐만 30문제니까 3개만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어?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전까지 하면? 어스 몬스터. 다 맞춰야 언니, 언니 할 수 있어. 언니는 진짜 꼭 할 수 있어. 부담감 안 줄게, 미안. 어? 오답. 아, 나의 강아지에게 맛있는 식사를. 왜 맛있는 식사를 먼저 했어? 끝입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Gave a pencil. 엄마에게 일기를. 채영이 기회를 주세요. 다 맞으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근데 시험 문제 10개 까는 게 선창 하나의 가치죠. 채영이 채영아 11번까지 한번 맞춰. 채영아 화이팅. 솔직히 이거는 4? 그렇지. 안색이 어두우신데? 4? 어, 4번에까지면 안 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틀리는 거잖아. 그치. 4?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어, 맞췄죠? 어. 인트로듀스가 뭐야? 소개하다. 이듀케이션은 문제 남았네요. 어? 왜 서른 문제요? 뭐가요? 아직 서른 문제 남았는데요? 네? 그 전에 40 문제 있었는데 네가 오늘 10개 만들었다 10개 깎고. 아, 망했네. 마지막 거 메이드니까 4이겠죠, 그죠? 왜 그랬어? 뭐다? 나? 지훈아. 11번까지 해봐. 11번까지요? 어, 내가 망했는데? 이걸로. 아, 일단 풀어낼게요. 꼬리. 아, 아, 이거 쉬워 언니. 뭐가 쉬워? 뭐가? dog form. 더 빼시면 틀립니다. 이제부터 틀렸다 합니다. 어, 4형식이 뭐지? 그 지금 4형식 있잖아. 앞에 오는 거였나? 나에게 무엇을 주다. 그러니까 에게 만약에 이게 있잖아. 2번 있잖아. English to me. 앞에 오는 거. 맞지? 그 목적 앞에 오는 거지. 에게 일률이 4형식. 바꾸면 3형식. 전치사 오면 3형식이야. 그럼 4형식 전치사 오면 안 돼요? 안 되지. 애교율인데 바꿀 때만 전치사 온다 그랬잖아. 어려워. 바꿨으면 티를 내줘야 된다니까? 맞잖아. 너가 반지를 새로 샀어. 그럼 네. 티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바꿨으면 티를 내야 돼. 원래 애교율이 국룰이라고. 끝나고 이제 무엇일까요? 디스를 가지고
키키키. 아니 그거 단호시험 다 맞으면 도장 받을 수 있잖아. 도장 10개 모으면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 저 책상 위에 그 도장 두 개 남은 거 찾았는데 도장 받을 방법이 없어요. 단어를 다 맞죠. 책 단어 다 맞으면 도장 하나 있어. 그치 있지. 어 그걸로 해야겠다. 응. 책 단어 쉬운. 분반 한번 치고 책 들어가서 책은 다 준비해 놨거든. 정말요? 응. 분반 치고 책해요? 응. 올라가고 빨리. 내가 지금 6월 예정해 놨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뭐 배우지? 재밌는 거 배워야 진짜 핵 재밌음. 언니 같이 올라가야 돼. 너 먼저 가. 아니야 나 못 가. 너 먼저 가. 80점 넘어야 돼. 응. 어. 너무 나 그때 예전에 올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어. 그럼 올라가서 내려오더라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기초가 안 됐어. 힘들었으면 참아. 저 그때 몇 개월 있다 올라갔죠. 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어차피 중학생이면 뭘 없지. 마이 펜스. 응. 내년 아니다. 응. 나는 2년 남았어. 부럽다. 어? 살짝 더운데? 아니, 맞아요. 맞아요. 선풍기 틀까요? 제가 다녀올게. 1년 있으면 6년이야. 응. 3년 뒤에? 응. 아, 너 3년 남았지. 이럴 때가 제일 좋은데. 어, 시원해. 엄마 바람이 안 와. 기초. 응. 바람이 안 온다. 근데 다리 좀 밀게 너무 더워요. 에이나 씨의 잠바 입으면 나 뒤집어. 나도 그거 있어. 다른 잠바 아니야? 내가 못 줬어. 어? 뭐야? 내가 아닌데? 아 오지 마세요.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샀어. 나도 몇 년 전에 샀어요. 어 뭐? 또 뭐? 아. 앞머리 자를 사람. 저요. 저요. 저 잘라. 저 잘라. 아, 안 자를래요. 아, 저 맨날 엄마가 잘라주는데. 중요한 건 앞머리만 잘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머리 삭발 가능해요. 저 앞머리 없어요. 제가 여기 자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없어요. 저 앞머리 없어요. 저는 앞머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저 앞머리 공포증 있어요. 아, 앞머리 다 길어져서 없어요. 다 여기 있어요. 원래 분명히 앞머리를 잘랐네. 막 이마가 없어져 있고 막. 아니면 코가 잘려져 있고. 그렇죠. 딴 게 잘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 눈썹 잘라진 거. 뭐가 뚝뚝 떨어지고. 눈썹을 자르진 않겠다. 근데 나 예전에 거울 보고 이렇게 자른 적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앞머리가 여기 있는 거야. 저도 그렇게 잘랐는데 눈썹 조금 위에 잘랐거든. 아 그러니까 앞머리가 여기가 있어. 깜짝 놀랐어. 삥 꽂아서 다녔어. 저는 이렇게 나게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핵 못생긴 거야 거울 봤는데. 저는 엄마가 예쁘게 잘라준다는 거죠. 아 저는 이유가 있어서 눈썹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잘랐는데. 나 여기 들어왔어. 언니 나 이유 있다. 앞머리 눈썹까지 내려야 돼. 나 앞머리 없어. 내려왔는데? 응. 근데 또 이제 눈썹 가려야 돼. 흉터 있어. 수도꼭지에 받아서 피나가지고 꼬매고 저도 봐. 네 12만원 제가 할게요. Much stress to us. 안 틀렸죠? 네. 아하. 이제 20개 남으셨네. 저 해야 돼요? 뭐가 남아요? 시험 문제. 저 해야 돼요? 빨리 해. 시험 문제가 20개예요? 그거 주어 동사 빼고 해도 돼. 어. 저요? 응. 주어 동사 빼고 해도 돼. 어디까지예요? 10번까지? 11번 아니냐? 10번까지 어 맞네. 10번까지. Why?
죽을 저기 뒤에 천지 빽깔인데 죽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서 같이 보면 바이 맞죠? 어 K for her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그냥 나 그냥 예외적인 말인데 저 자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우리는 시험도 쳤었는데 책도 안 들고 다녔어.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어 당연하죠. 고백했었어요? 네. 사귀었는데? 사귀었어요? 제가요? 네. 사귀었어요? 그럴 리가요. 당연하죠. 우와! 제가 차이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세요? 전 제가 쳤어요 다. 어릴 때부터 개 핵 존이었는데. 차일 리가 없죠. 아이 뭐? 응. 저는 제가 공부를 헤어졌어요? 안 했어요. 미 어쩌? 헤어졌어요. 그때 만난 애를 있는데. 아직까지 만나? 와 대박. 저는 어릴 때 제가 먼저 고백한 애가 아닌 다른 남자.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살찌기 시작해가지고 남자친구 없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귀여운 애 한 명 만났다가. 고3 수능 치고 대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뚱뚱했다가 유학 갔을 때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게임 중독 인생을 살아서 진짜 학교도 안 갔어.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PC방에서 눈 시뻘게 가지고 게임만 했거든? 그래서 만렙이 그때 60렙이었는데 만렙을 5개를 키웠어. 근데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니까 살이 쏙 빠지더라고. 밥 먹는 시간 아껴서 게임을 하니까 다이어트라고 근데 이거 투다으로 붙여야 돼요 일석 이조인데 게임도 하고 안 알려주디 기회인데 근데 사람이 왜 약간 중고등학교 때 물론 막 집에서 알아서 자제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애들도 있지만 막 게임 못하게 하고 막 드라마 못 보게 하고 하는 집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학생 되면은 갑자기 그런 자제력이 풀려가지고 그런 게임에 미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 근데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대학 가면 자제력 오빠들 얼마나 많은데 장난감 고양이 건데 안 가자는 거야 너 너 땡 The dog some food 그 강아지에게 음식을 이잖아 그 다음에 7번은 그에게 편지 한 통 8번은 뭐야 애기울놀이 나와있네 그러면 A snack to me 과자를 나에게 9번은 애기울놀 순서대로 나와있네 바꿔주자 A baseball cap for his brother 애기울놀이네요 을룰에게로 바꿔줍시다. A delicious meal for my puppy. 월요일에 이거 마저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